뭐 이렇게 뭐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한 팀은 다 역전이네. 예, 잔잔합니다. 뭐 해커 찬스를 쓰실 분도 안 계세요 지금은? 해커 찬스를 50알 이하로 돼야 뭐 해커 찬스 쓸 텐데 쓸 사람이 없어. 잔잔하네. 야, 이 별풍선이 멈춰가지고 왜 이게 기록이 안 남는 거야? 유튜브 왜 그랴? 그러지 마. 당황스러우니까 우리 커말못들은 당황스러워. 덜덜이, 야, 코미어 덜덜이 둘 다 이기고 있네. 이 친구들이 확실히 죽방이 세. 이 코미어 덜덜이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야? 그 걔도 있어. 철 하점자. 걔네 셋이 같이 당구장 다니는 동생들인데 셉니다, 애들이. 자, 이 공은 야, 이거 우라를 쳐야 되는데 우라를 안 치네. 오마오시를 치네. 오마오시 이렇게 치는데 1적구가 얘가 이렇게 돌아서도 키스가 있겠죠. 잘못 치면 항상 보이는 느낌이죠, 이거는. 얇으니까 얘도 얇게 짧게 돈 거고 내 공도 길게 이렇게 가는 거고. 예, 안녕히 가세요. 죽방 1등 하면은 이긴 개수만큼 한 개당 2,000원씩 계산해서 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100알을 이기면 20만원, 200알을 이기면 40만원, 50알을 이기면 10만원. 근데 200알 이길 수가 없죠. 4시간 동안 최고 많이 이긴 게 지금까지 200알이에요. 결국허당 18님, 어? 별풍선 18개 땡 큐쌉사비우스. 결국... 그러고 보니 두께씨 머리가 담배뿌리 됐네요. 흰 색깔 이뻐요. 결국허당님. 그 혹시 결국허당님이 뭐, 그 허당님 맞으십니까? 맞죠? 감사합니다. 심하게. 자꾸 내지는데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죠. 코너 깊숙이. 쫙 깊숙이 원샷으로. 그렇죠, 이렇게 원샷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샷으로 안 들어가면은 지금 조금 약간 짧은 느낌이 있는데 그 되겠죠. 원샷으로 안 들어가면은 내 공이 짧아질 수가 있고 여기서 키스가 또 날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어, 방송 중이야 형. 나중에 통화하자. 알았어. 자, 코너 깊숙이, 코너 깊숙이. 여기서 키스가 있잖아. 저 키스를 배제를 시키는 두께를 생각을 하고 깊숙이. 자,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야, 이 방송을 보고 도박이라고요? 결국 돈 따먹기 도박이네요. 예, 돈 따먹기 아닌 방송 가서 당구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칠까 이쪽으로 칠까 고민 중인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은 이 공을 이쪽으로 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두께, 생각보다 멀찌감치 두고 회전량을 좀 빼서 튕겨주는 느낌으로 칠 것 같아요. 양방으로. 이것도 괜찮지. 잘 치셨다. 여기서 회전! 아유, 빠졌네. 아유, 어쩐지 저런 멘트 안 나온다 했어요. 이제 나오네. 아니, 근데 저분 30점 맞나요? 여러분, 두께씨 30점 맞나요, 여러분?
그렇군요. 30점 안 나. 우리 애청자분들께 물어볼게요. 우리 두께 씨 30점 맞나요? 아, 30점. 제일 못 치는 30점. 박창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물어보면 알지, 답을. 30점 맞나요? 자칭 30입니다. 맞아요. 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당구가요. 뭐 매일 당구가 잘 맞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날은, 예를 들면 저를 비롯해, 저를 얘기를 놓고 하자면. 어떤 날은 제가 뭐 에버 2.5, 3 이렇게 몇 게임 연속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아, 잘 쳤다. 에버가 1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연속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버 1 나올 때만 봤던 분들은 그냥 뭐 제가 뭐 40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버 2.5, 3 이런 걸 몇 게임 치다 보면은 완전 산신령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은 그분이 어디 가서, 야, 어디 가서 저 해커 당구 치는 거 봤는데 엄청 잘 친다, 장난 아닌다, 뭐 요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 사람들은, 또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믿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두께 씨 잘 치는 날 본 사람들은, 와, 30점, 땅짱한 30점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워낙에 못 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요, 저 사람? 왜 30점을 놓는 거야? 그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한 최소한 두 달 정도 보신 분들, 그러면 두께 씨가 30점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비교 대상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남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꼭 누구 한 사람, 이 두께형 치는 거, 혼자만 치는 거 보고 30점이다, 아니다, 이거는 고점자에서는 알 수는 있는 거지만은, 하점자분은 저게 뭐 30점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감히. 근데, 다른 30점. 예를 들면은, 제네시스라든가, 됐다, 이거. 제네시스라든가, 어저께 치셨던 경남 타짜님이시라든가, 요런 분들을 이 간접 비교로 해가지고 두께형이 30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를 또 나름 하점자분께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두께형이 지금 30점 사이즈는 됩니다. 되는데 아직 연글지가 못했어. 연글지가. 이 부모님 별풍선 100개. 아이고, 이 부모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배우는 게 참 많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매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배우는 게 참 많네요. 많이 배워 가십시오. 저희 당구 세 달 보면은 최소 1점은 올라갑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30점이라는 이렇게 이 두께씨가 이 열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아직 연글지가 못해서 덜 익었어요. 저 빨갛게 익으려면은 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구력이 일단은 다른 테이블에서도 많이 쳐보고 다른 센 분들하고도 많이 쳐보고 그래야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쌓아야 32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2점 올라가면은 35점도 금방 가요. 이대로 치면은. 자, 이거 친다고? 친다고? 야, 이런 게 쎄. 코미어는 맞았어. 이런 게 쎄. 이런 게. 와. 자,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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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세게 세면 안 돼.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 세잖아. 너무 쎄. 저렇게 친다고 무조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예비퀴즈 너무 셌잖아. 저렇게 굳이 셀 필요는 없잖아. 1적과 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조금 더 예비퀴즈를 천천히 하면서 하나 초코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오스 화면을 가리네. 감기 얼른 나으세요. 뭐야 초코님 왜 그래. 초코님 왜 그러세요. 왜 초콜릿을 안 주고 왜 초콜릿을 안 주고 별풍선을 주셨어요. 처음이다. 우리 별풍선님이 아니 지금 초코님이 별풍선 주셔서 팬각이 되셨네. 야 지금까지 초콜릿만 주셔. 초콜릿 다 떨어지셨어요? 52개 땡큐 쌉싸비오스 오두 개뿐 감사합니다. 초코님 왜 그러시지 오늘? 야 오늘 죽고 있진 않아요. 지금 뭐 거의 뭐 본전 정도예요. 네 지금 연글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두께씨를 연글게. 초코님 별풍선 61개 땡큐 쌉싸비오스. 아 초코님 감사합니다. 61개 61개 박차높음 감사합니다. 초코님 박차높음. 아 박차높 저 정말 팬이었어요. 자 덜더라 이거 리버스 찍거든요. 초콜릿 10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와 오징연습님 오징연습님 초콜릿 1000개 감사합니다. 야 초콜릿을 한 번에 1000개를 주셨어. 와 지기영아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비오스 감사합니다. 초콜릿 1000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초콜릿 저거 아직까지 한 번도 써먹지 못했거든요. 언제 써먹어야 될지 초콜릿 나중에 잘 써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지기영아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오두개풍 우리 두개풍 해커님 저 쪼갱이랑 게임 칠 때 사이즈 좀 봐주세요. 언제 치시죠? 지기님? 자, 열로만 안 빠지면 되겠죠. 열로만. 야 스트로크 이게 자신감이 없네. 두께씨가 잘하면 빠졌는데. 아 자신감이 없네. 두께씨가 야 완전 강백호입니다. 여러분 강백호 그죠? 완전 강백호죠? 지금 강백호 아니면 야생원숭이. 아 월요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마오씨 야, 야 키스또 아 일주일짜리 킥드 선물할 때 초콜릿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 학구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학구를 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지금 봤죠 여러분. 아유 회전량이 없네. 여기서 맞고 이렇게 꺾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꺾이면 안 되고 이렇게 일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도 돼요. 회전을 그 대신에 생각보다 많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셔야 여기서도 라스트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자 여기서 학구를 직접 치실지 레지를 치실지 이런 거는 이적구가 빅볼이 아니기 때문에 레지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레지를 빵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빵 빵 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키스면 안 나면 야 아 근데 배팅이 좀 안 나오신다. 확실히 다이렉트로 맞으면 다행인데 지금 다이렉트로 안 맞았으면 쪼단으로 올라오는 힘이 없었어요. 저 배팅을 어떻게 내야 되냐. 하나 둘 에비큐즈를 모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그대로 이것도 빨리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이거 그대로 멈추지 말고 하나 둘 셋 탁 그냥 날려버리세요. 하나 이 템포 그대로 가면서 여기서 그대로 멈추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나가세요. 그러면은 배팅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 프로 전향은 이제 접으셨나요? 나중에 프로 리그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일단 없습니다. 자 키스 이렇게 빼야 되겠죠? 안쪽으로 빼면서 내공은 안 길어지게 길잖아 자식아.
아, 키스로? 저렇게 여유롭게 두께를 쓰면서 키스를 빼는 그런 공은 아니었죠. 1접구가 최소한 맞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만약에 여기가 지금 3시 방향이다. 여기 돼 있을 때 여기가 3시 방향이다 했을 때 3시보다는 밑으로 갈수 있는 3시 반이나 3시 반 정도는 쳐줘야 내 공이 이성훈 입사각 반사각으로 79님 이런 키스. 별풍선 61개 땡 큐쌉사비우스. 아, 이성훈님 박사노풍 감사합니다. 야, 박사노풍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옆에 오늘 이 별풍선 이게 개수가 안 떠서 아쉽네. 야, 이거 좋다. 느낌 좋아. 야, 잘 치셨다. 누구야? 이 부드러운 큐즈의 소유자는? 아, 아돌림. 이 큐즈를 칠때 진짜 큐즈리 좋네. 점수는 22점인데 팔로우 스루가 너무 좋습니다. 자, 들어오는 각도 어디다? 35다. 35. 내공 출발 어디다? 45다. 45 빼기 35는 10이다.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아, 35, 쓰리 땡큐 쿠션. 1923님 뭐야, 별풍선 짧어. 62개 땡큐 쌉싸비우스. 30 맞았잖아. 30 라인은 여기다. 땡큐 19님, 오늘 당구를 치면서 별풍선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두개풍. 19야, 왜 그래? 회전이 몇번 말씀드리지만 회전 저거 많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전을 치실 때 저거 회전을 1시, 뭐, 1시 반, 2시, 이거 2시도 어설퍼요. 한 2시 반에 3시 요 정도 주세요. 저런 거 치실 때. 45에서, 40에서, 날아갈 때 10을 친다 했을 때는, 지금 각도에서는 회전을 확실히 3시 방향 주고 치세요. 잠시만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쪼갱기 됐을까? 야, 치리었다. 치리었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승아가 친구 풀어줄게. 안녕하세요. 쪽프로입니다. 네 친구를 풀어줄게. 네, 초코님. 아니, 왜 오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오기가 생겨서요, 성우님? 말씀하세요. 아, 이거 블랙리스트. 아, 마스크 벗은 거요? 저요? 그냥, 아, 못 썼는데? 그냥 대충 못생겼어요. 어디 보자. 블랙리스트. 아, 그 친구 아이디가 뭐지? 승아가? 아이디가 뭐야? 감숙한님, 어서와요. 성우님, 최근과 강태는 사랑입니다. 아이고. 설사, 아니, 설사 말고. 그 설사라는 거 말고. 아이디. 민식이 닉네임을 몰라서. 아빠님, 별풍선 10개 민식이 땡 아빠님, 큐쌉사비우스.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당구 좀, 저 못, 저잘못 쳐요? 하우스핸드 20점이에요. 하우스핸드 20점. 아이디가 뭐지? 닉네임 말고. 이거 왜 닉네임으로 안 나와 있냐? 아니, 욕하면 안 돼요. 인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승아가 그 친구 아이디가 뭐니? 좀 치지 않고 맨날 쳐요. 네, 감사합니다. 민식이 아빠님, 화이팅! 오늘 대대 처음 쳤는데 0.63?
진짜로요? 감숙한님. 그게 그 구장에서 제일 높았던 네버였어요. 대박이다. 진짜 웃기다. 아, 에프코슬쿨님 어서 와요. 투캐시 염색했어요. 야, 승아가 그 친구 아이디를 내가 몰라서. 설사. 아, 닉네임이 안 되겠네. 나중에 풀어주마, 자기야. 아이고, 아니에요, 성우님. 아이고, 모모모님 감사해요. 어, 쫑났어. 왈. 한 번 더 쫑. 네, 컨디션 많이 안 좋네요. 아이고, 24점 치시는데, 에바 0.897이면 양아치니? 아, 목 쉬었다. 아, 박 대표님, 푸 친구예요? 푸가 많이 어리던데, 22살이던데. 아, 근데 너무 잘 쳐요, 박 대표님. 이 친구 경찰서 삐뽀삐뽀 부르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일주일 정도 쳐봐야 돼. 일주일 내지 한 달 정도. 네, 신용철님 안녕하세요. 붉은 거대 원숭이. 그거 하지 마. 민구님, 그, 책임 당하는데? 원숭이 금지였네? 금지요? 아, 두께시 하기야. 매니저가 아니구나. 와인색을 해놨어요. 저는 오늘 20.7인데 0.8? 아유, 도현님, 안 돼. 그렇게 치면 20점이 0.8 치면 사고예요, 사고. 아, 두께님이랑 며칠을 기다리며. 어, 가까이서 보면은 두께씨 머리 되게 이뻐요. 색깔 되게 이쁘게 나왔어. 나도 와인 색깔 하고 싶었는데. 약간 날씬한 침팬지. 일로와, 일로와! 오부기님, 두께씨 대신에 책임. 됐지, 두께찌? 나 0.47, 46. 46에서 47 왔다 갔다 해. 아, 그래요. 주희선님,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아이고. 0.4에, 46에서 0.47. 잔나비. 아, 승학이 나갔나 보다. 그 친구 아이디를 내가 알아야 그거를 책임을 풀어주, 아, 블랙을 풀어주는데. 네, 대대 유레카 신영이에요. 유레카 신영입니다, 예수님. 빨간 엉덩이는 금지 아닐걸요? 대부님 어서와요. 아, 18점인데 인색보록 다 터지고 에버 0점구 나왔대.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아, 제가 에버가 났다고요? 네, 에버가. 근데 저가 일단은, 아, 후원돼요. 희성님 후원돼요. 투네이션으로. 전 그렇게 많이는 안 봤어요. 근데 중대 사람들이 최소 많이 그렇게 찢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두께씨 다 나가! 이러면서. 구장사장님 따로 계세요. 묻지 마세요. 별로 시간 안 지났어요, 예수님. 유튜브 밑에 보면은 투네이션 후원하기라고 주소 써있어요, 여러분들. 그 채팅창 잠깐 끄시고 밑에 저희가 쓴 거를 한번 봐보시미. 아이고, 재미.
0.47 아니 0.47이면 22점 나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코 수술 안 했는데요. 콧대가 높다고요? 자, 콧대가 높아요? 콧대가 높은 게 아니에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수술한 데가 없어요. 수술하고 싶어 죽겠어요. 당구당님 어서 와요. 아, 응가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막혔어요. 이사예요, 이사. 아무래도 여자 동호인이 조금 그런 게 있죠. 아우, 보고파. 처음 치는 가정에 고점자랑 하점자랑 쳤는데 하점자가 그날 앨범 엄청 잘 나오면 사기 담아 의심하면 어떡해요? 근데 굳이 같은 거 보면 고점자가 대부분 다 알아봐요. 에버 22점? 한 0.49 0.48, 49 그 정도? 아닌가? 저희 당구장, 저희 그 당구방송 홈페이지 방송국 가시면은 대대 기준표 올려놨어요. 저희 로빈 형님께서 그거 참고해주세요. 아니에요, 해커 오빠가 와가지고 공설명하는 게 훨씬 낫지. 용감한 사고 150 좋습니다. 아이고, 빨리 와라 해커야. 목 아파. 아, 경례 인사가 제일 이뻐요. 감사합니다. 이거 버릇이라가지고. 에휴, 우리 원숭이. 아, 열심히 찾고 대대 입문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중대는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중대 아니에요. 대대 치잖아요.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답답해. 나도 답답해 죽겠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왜 풍이 안 올라와? 저 중대야 한 250? 250? 300 치고 넘어갔어요. 바로 넘어갔어요. 근데 중대를 제가 거의 안 쳤어요. 알다만 한 6번 쳤고 쿠션은, 네, 쿠션은 한 좀 치고 넘어갔죠. 성훈이 갑자기 한 개를 10개 이상부터 읽어줘요. 네, 오 대표님 어서와요. 앙앙이도 어서와요. 어, 그러네. 전자녀, 아니, 전자녀가 10개 이상부터 읽어요. 10개 이상부터. 어, 근데 한 개가 안 뜨나? 아닌데? 아닌데? 제롤리드님 또 흥분했네. 또 흥분했어. 어, 10개 이상이거든요. 10개 이상. 노년타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사비우스. 타님 센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당구장 위치는요? 10개 이상부터 읽어줘요. 아, 그래요? 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주 시청하시고 당구 많이 늘으세요. 처음 채팅해봐요. 맨날 자기 전에 보면서 잠들어요.
본의 아니게 자장가가 됐네요, 형진님.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끝나가지고. 네, 극현이 오빠 중코 일할 때였는데요, 저 때가. 일 끝나고 그날은 그 주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 옷을 입고 결혼식 갔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피로연 한다고 중코 와가지고 찍은 거예요. 언제든지 가면 좋지만 저희들을 보시려면 오후 5시 이후에 오셔야 돼요. YAAP님 별풍선 10개 땡 큐사 따비우스 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유튜브 그렇게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욕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희성님. 그 채팅창을 끄시고, 잠깐 끄시고, 밑에 투네이션 주소 있어요, 후원하기. 그거 누르시면 돼요. 아유, 체력이, 기천이, 4시간밖에 안 치는데, 이 정도면 뭐, 짧은 거죠. 아, 코미어 형 정말 많이 썼는데, 게임만 치면 저 형이 못 치네. 가능하시면 윤익성님 가능하시면은 신청하실 때 가입하시고요. 에버리지 측정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제 목감기 걸려가지고요. 목감기 걸렸는데 그렇게 지금 열변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나갈래. 당구장에서 인기인이 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승률 30%만 나오면 당구장에서 인기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당구를 완전 잘 치든가, 아니면 승률이 30%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로빈 형님은 인기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당구장에서. 우리 방극현님은 인기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당구장에서 인기인이다. 인기인의 기준은 승률 30% 이하다. 모질이 형님 손 들었어요. 지금 모질이 형님. 아 30% 40%에서 50%까지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 AS 감숙한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 아이 감숙한님 소중한 10개 감사합니다. 0683이다. 에버는 0.683이다. 에버는 0.683인데 에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본인 점수에 에버가 중요하겠죠. 근데 30점을 치는데 에버 0.683이다. 굉장히 인기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기인이에요. 당구메인님 별풍선. 당구메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당구장에서 인기인 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승률 30% 나오면 돼요. 밥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밥도 누가 사줄 거예요.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야, 로빈이 형님 205승 174패. 50% 조금 넘는 50한 뭐 2, 3, 4%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 정도면은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 아 32점 하고 두 게임 치고 2만원 기부. 아 그런 거 좋아요. 그러면 인기 좋아져요. 아 저는 38살입니다 아 몇 점 치는 거야. 덜덜이 잘 치네.
자, 학구 쳐야 되겠죠? 학구. 우라치면 말고 학구 쳐야 되겠지. 이 우라치면은 안 돼. 학구 쳐야 돼. 왜? 이건 양방이기 때문에. 어디가 양방이냐? 여기서 20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내공이 20만 떨어뜨리면 돼요. 즉 긴각 출발이잖아요. 20 떨어뜨리면 알아서 양방이에요. 뭐야? 짧게 들어가도 내공이 긴각 출발이었기 때문에 걸쳐 주잖아요. 그죠? 후루쿠 뒤에 장타입니다. 후루쿠 뒤에 장타. 제가 에버 0.43에 20점 놓는데 승률이 70%가 넘어요. 올려야 되나요? 올려야 되나요? 아, 저거. 아, 그러면 리스트님의 다니는 당구장 그분들은 다 인기인이에요. 리스트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다 인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저거 애매하다, 진짜. 0.43 치는데 2점. 뭐, 적당해요. 근데 승률 70% 나와. 같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인기인이에요. 어? 누가 우리 유튜브로 후원해 주셨어? 안 된다. 다 여러분 다 같이 리스트님이 계시는 당구장을 가세요, 여러분. 0.43 치고 20점 치는데 승률이 70% 나온답니다, 여러분. 다들 리스트 당구장으로 가세요. 아. 자, 친문 쪽에서님 10개 감사합니다. 1333번째. 자, 이 공은 학구를 코너 깊숙이 박으면은 길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길 데가. 그죠? 야, 근데 지금 요거 지금 더블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블, 더블. 초이스가 왜 이러시지? 방송 보고 당구 생각나서 6개월 만에 당구장 가서 혼나고 왔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아, 정액제예요, 리스님? 여러분, 정액제래, 정액제. 아, 나 진짜 웃겨 죽겠다, 나는. 야, 너무 재밌다, 갑자기. 와, 이런 반전이 있었어. 낚였다, 낚였어. 야. 아, 거기는, 여러분, 정액제는, 응? 인기인이 없어, 없어. 인기인이 필요 없어. 아, 나 진짜. 아, 예, 잘하셨습니다, 이성훈님. 야. 예, 땡큐 매니아님. 0.820이면 28점 넣으셔도 돼. 야, 제가 재밌는 거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어저께 치셨던 그 체디먹스님 있잖아요, 체디먹스님. 체디먹스님이 당구 점수가 몇 점이었죠, 여러분? 20점이었잖아요. 20점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버리지가, 아, 나이스. 0.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0.6 정도. 그러면 사기잖아요, 여러분. 확실히 셌잖아요. 그래갖고 다음에는 화요일 리그에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체디먹스님 일행 분들이 몇 분이 오셨냐? 한네 분인가 다섯 분이 오셨어요. 체디먹스님까지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뒤에, 여기, 다른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시면서 노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같이 오신 일행 중에 21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21점이라고 그러셨길래, 제가 딱 봐도, 아, 21점 치시는데 엄청 짜시죠? 제가 이랬습니다. 왜? 체디먹스님이 같은 일행이신데 20점을 놓는데 0.6을 친다고 그러시니 0.6 가까이 실력이 되세요. 근데 21점은 안 짜겠냐고요. 역시나 물어봤더니 에버리지 안 나올 때가 0.6이 나오고 거의 평균 에버가 0.7이 나오신대요. 0.7. 21점 치시는 분이 평균 에버가 0.7을 치신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당구장에서만 그 분들끼리만 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사람도 짜고 이 사람도 짜고 이 사람도 짜고 다 짜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외부로 나왔을 때
20점을 놓고 21점을 놓고 쳤을 때 같이 치는 20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서로 공평하게 한 당구장에서 공평하게 짜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 그냥 그 한 바다야 바다. 바다 그냥 소금이 잘잘 나오는 그런 당구장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 방송으로 나왔잖아요. 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윗물이 아 나이스. 윗물이 막혀 있으니까 20점 제가 이랬어요. 그분한테 21점을 놓고 그렇게 치고 점수를 안 올리시니까 20점 치는 분들 당연히 안 올리는 거다. 위에가 뚫려야지 밑에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체디목스님이 맞아요, 맞아요. 안 올리니까 나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야, 지렸다. 지렸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점수 올렸던 거를 말씀 한번 드리면은 제가 35점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35점일 때가 최근 마지막까지 35점일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2016년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때까지가 제가 35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38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38점을 올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38점 사실 저는 올리기 싫었어요, 점수를. 그냥 35점 넣고 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38점 넣은 이유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38점을 놨을까요? 더 늘려고 땡. 대회 우승 땡. 나이가 38 땡.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세서 아닙니다. 밑에 30점들이 너무 짜서.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저런 것 때문에 올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파원이 님이 말씀하셨는데 당달 님이 35점 이따 올렸잖아요. 저랑 같이 살았던 형이 당달 형이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당달 형이 32점을 놓고 쳤었어요, 여러분. 32점을 놓고 쳤었는데 제가 35점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35점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8점으로 올리고 32점들 35점으로 올리고 30점들 32점으로 올리고 그리고 28점들 30점으로 올리고 근데 요렇게 만약에 제가 35점에서 멈춰 있었더라면은 당달형 32점으로 계속 멈춰 있겠고 두께형 30점으로 못 올렸을 거예요, 아마. 두께형 30점으로 못 올렸을 거예요. 그렇게 위에 물이 딱 막혀 있으면 밑에도 자연스럽게 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께형이 28점 넣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더 27점, 26점 넣은 사람 더 짜겠고 계속 짤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길을 터줘야 돼요, 여러분. 밑에 그 당구장 자체가 짜다 그런 건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위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더 그렇겠죠, 여러분. 시합 때문에 점수를 안 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25점 치신데 에버리지는 0.88이 나와. 25점 치는데 0.8이 나와. 그러면은 본 점수로는 원래 28점 에버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 25점에서 0.8 나온다 그러면 28점 정도 나야 되겠죠. 근데 안 올리고 있어. 그러면 23점, 24점, 22점 이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올릴 수가 없지. 올릴 수가 없죠. 딱 위에서 지키고 있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핑계거리가 있잖아, 안 올려도. 아, 저분이 25점에서 저렇게 치는데 내가 어떻게 올려, 25점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어저께 체디먹스님이 다니는 당구장은 그런 당구장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동네 당구장인데 최고 고점자가 몇 점이냐? 25점 아니면 27점, 30점도 없어요. 최고점자가 25점, 27점, 뭐 26점 최고점점이다, 그 당구장에서. 근데 그분들의 에버리지가 생각보다 짜요. 그러면은 그 당구장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당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바깥에는 어떤 점, 이 20점 점수가 어떤 에버리지로 당구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에버리지 측정하는 기계도 없을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없고 그냥 알판으로 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적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버는 아직까지는 이 기계가 전국 당구장에 다 깔리지 않는 한은 저 에버리지대로 저 이 기계 나와 있는 에버리지대로 점수를 안 논다면은 이 짠다마들이 짠 당구들이 안 없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아니 체디먹스님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 치수 얘기는 저희 당구 방송이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줘야지. 꼭 당구 설명, 이것도 하나의 당구 설명이잖아요 여러분. 뭐 이 당구 이게 뭐 맞히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당구를 점수를 어떻게 놓고 어떻게 쳐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당구 설명이니까. 예, 공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막세크 돌고 있는데 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무동구님. 자, 이 공은 학구를 안쪽으로 치는데 1접구 키스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1접구 두께를 이런 두께로 단쿠션을 향하는 두께로 치고 내공이 얇아지겠죠. 생각보다 회전을 이렇게 키스를 지금 이렇게 장쿠션을 냈는데 저 방법도 있지만은 저 방법이 혹시라도 쫑이 날 수 있는 각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것보다는 얇은 두께로 해서 내공의 회전력을 더 살려서 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공은 뭘 치는 거지? 안으로 장, 단, 단을 치네요? 단장단? 아, 이건 아니다. 지금 차례는 아돌님이죠. 이제 푸우님이 나오실 차례고. 아, 좋아요. 당구 잘 배웠어, 이분. 푸우님 잘 배웠어. 빌리존이냐 아니면은 다른 빌리존 말고 또 뭐 있죠?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코줌에서 하는 거 거기 거냐 이 어느 한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점수로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큐스코냐 빌리존이냐 빌리보드냐 어느 한쪽 그 세 개 다 에버리지를 똑같이 정해놓고 해야 된다고 돼야지 에버리지가 아니, 점수가 공정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속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397M은 5&F 시스템을 알아두면 무조건 좋죠. 빈 쿠션 치기를 칠 때라도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에버로 핸들을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뭐 빠른 시간 안에 끝냈다고 승률로 한다고 아닙니다. 에버리지가 좋으면 당연히 승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라를 칠 건데 우라 키스 이쪽으로 빼고 뺀 사이에 내공이 날라와야 되는데 이 공을 칠 수 있을까요? 두껍게 쳐도 되기는 해요. 이 공. 그렇지, 이렇게 두껍게 쳐도 돼요. 박히지만 않으면. 짧네. K야 어서와. K야. 오랜만이야. 자, 더블 원 쿠션 여기서 일단은 맞겠죠. 이렇게 원 쿠션 맞는데 이 맞는 원 쿠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공이 두께가 요런 두께로 맞추는 거냐 요런 얇은 두께로 맞추는 거냐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근데 지금 이 공은 더블을 안 치고 짱꼴라를 칩니다. 짱꼴라도 있는데 그렇죠. 짱꼴라를 쳐요. 좋습니다. 얍! 아, 맞았어. 자, 학구를 치겠죠. 여기서 이 공이
원쿠션 내공이 또 밑에 있죠? 여기 원쿠션까지 꺾여야 되겠죠? 꺾여, 이 정도 꺾여서 들어가는데 회전력이 많으면 안 되겠죠? 회전력을 거의 뺀 상태로 치셔야 됩니다. 임팩트 양에 따라서, 임팩트 양에 따라서 일족구를 맞고, 안 맞았네요. 일족구를 맞고 꺾이는 양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임팩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큐무게로 던져놨을 때 꺾이는 양. 아니면 큐무게 플러스 임팩트를 어느 정도 내가 큐스피드를 붙였어. 그때 꺾이는 양.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저런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길게는 다이렉트 없고 빠지거나 짧게 맞거나. 짧게 맞겠네요. 지금 막 3큐 중에 2큐째 들어갔습니다. 자, 빵꾸를 치나요? 빵꾸를 치는데 빵 쳐서 내공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 좋아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 저렇게 느리게 오면은 당쿠션을 맞았을 때 옆으로 이렇게 많이 꺾이죠. 이렇게 빠지고요. 자, 하쿠를 칠 텐데. 자, 일접구 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내공은 생각보다 얇게 치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회전을 많이 살려서, 그쵸, 회전을 많이 살려서 가면 돼요.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일족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 공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저거를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주고 치지 말고 이런 거는 두께를 좀더 써서 회전력을 좀더 빼서 치는 게 좋고. 지금처럼 일족구랑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두께, 얇은 두께가 자신이 생기니까. 맞았어. 그때는 저렇게 치시는 게 좋고요. 자, 시카키리우스. PK 숨 많이 먹었니? 여기서 맞았네. 뽕구야. 뽕구랑 필케이가 같이 들어왔네. 너네 둘이 요즘에 만나니? 야, 와인 색깔로 바꿨잖아. 와인 색깔로. 와인 색깔이, 야, 거의 뭐 열혈 글자 색깔 그런 걸로 바꿨지. 열혈 글자 색깔로 바꿨어. 열혈을 얼마나 좋아하냐. 죽방을 치면은 에버가 잘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엔트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코미어 같은 경우가 진짜로 당구장에서 게임 치는 거 보고 있잖아요. 50이닝, 60이닝 나옵니다. 근데 죽방만 치면 잘 쳐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자, 빵꾸를 칠 텐데 원 쿠션, 투 쿠션 맞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날아갈 건데 일족골 좀 약간 두툼하게 쳐야 돼. 보내놓고 가야 됩니다. 제끼라. 아, 오른손이 너무 비틀치라갖고. 괜찮아. 케이야 바쁠 텐데. 자, 마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 공은 거의 PK님 별풍선 올드패션 K야. 쿠쌉사비우스. 고맙다. 500개 고마워. 땡큐. 땡큐 쌉싸비우스 고마워. 또 오랜만에 들어와서 별풍선 쏴주네. 고맙다. 희한하네.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필케 있게 별풍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왜 그러지? 자, 오라 5 쿠션으로 5. 아유, 너무 PK님 두껍다. 별풍선 500개 땡큐 케이야! 쌉싸비우스. 불행해커야 힘내라. 그래, 힘낼게. 너도 힘내라. 케이야. 우리 서로 힘내자. 응. 나는 뭐 항상 힘내고 있지. 케이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 봤으면 좋겠다, 친구야.
한잔 하고 싶네? 자, 어머 오신데 너무 스피드가 너무 약하죠? 야, 되나? 되나?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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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치면 되는데 이쪽으로 어려울래나 키스 때문에. 저 주량이 술 고래입니다 여러분. 술 고래 살벌합니다. 네, 끝없이 먹습니다. 끝없이. 아, 이 두께 씨가 미쳤어. 당구 열심히 안 치고 머리 뭐 염색하고 바람 났어. 당구 열심히 안 친다 어떡하냐. 저희 아프리카 방송국에 들어가면은 핸디 기준표가 있어요. 핸디에 맞는 점수가. 그게 뭐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핸디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 점수.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아, 당점이요? 다 틀리죠. 당점 여러 개 끝 가생이를 주는 공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줄 공은 확실히 주고 안 줄 공은 이렇게 줄 공 확실히 주고 안 줄 공 안 주고 이런 거 뭐 꼭 가생이 안 주겠죠. 너무 많이 주면은 내 공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당점을 주겠죠. 지금처럼 저렇게 임팩트가 많이 들어가서 칠 거다 그러면 내 임팩트가 맞고 뒤로 끌려서 갈 거다 하면 회전을 많이 주겠죠. 공마다 다 틀린 거죠. 예, 우돌림 좌돌림 거의 누구나 한쪽으로 돌림이 돌아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다 고지고대로 일자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어느 쪽 한쪽이라도 좀 치우쳐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요. 당구를 계속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3개월 에버라는 게 계속 측정이 됩니다. 최근 3개월의 에버 꼭 100게임을 100개 게임 양도 게임 양으로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당구장에 일주일에 뭐 최소 세네 번은 간다 그러면 한 달에 뭐 15번 뭐 20번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근 3개월에 내 에버를 보시면 됩니다. 참가요. 참가하시려면은 그 유튜브는 후원 기능이 있는데 저희 아프리카 팬클럽 되신 분들 한해서 될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같은 팬클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프리카 오셔서 100원짜리 별풍선 하나만 해도 별풍선 하나가 100원이거든요. 하나만 쏘셔도 팬클럽이 되십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본인 점수 얘기하시면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우라 안 치고. 야 누구야 이거 돌더라. 너 왜 그래. 이거 우라 쳐야지. 예, 안녕히 가십시오. 뽕구야, 한 달에 한두 번 치는데 점수 내리는 거 되나요? 내려도 돼. 내 저번에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점수 내려도 됩니다. 점수 내려도 되는데, 승률 30%만 유지하면 돼요. 점수 내리고, 승률 30%만 유지하면 돼요. 근데, 점수 내렸는데 승률이 한 뭐 60% 70% 나와. 그냥 발사대기를 그냥 한대 갈게 후려쳐야 되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인기인이 될 수 없어. 점수 내려도 됩니다. 승률 30%만 나오면 돼요. 어떤 내 30점인데 20점으로 내려도 돼. 30점인데 20점 내려. 승률 30%만 나오면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점수 내려 그 한마디로 내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 정도 승률 안 나올 그 정도 승률 이상 나올 것 같으면은 내리지 말란 얘기예요. 야, 이거는 내 공이 먼저 지나가서 칠 건데. 야, 요거는 2,000원짜리로 계산을 해서 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50알씩 아 100알씩 지급을 해 드려요. 한 사람에 100알씩. 그래서 이분들끼리 돈 다 먹게 하는 거 아니고요. 끝났을 때 100알 이상 되는 칩 개수만큼 하나당 2,000원씩 계산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야, 에버는 올라가는데 승률이 떨어져요, 왈꾸님. 그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재수가 없을 뿐이야. 그 상대가 더 셌을 뿐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저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 야. 아, 0.71 왁구님. 0.7이면은 점수가 뭐 거의 26점에서 27점도 나도 돼야 될 점수인데. 야. 포텐 터질 날이 오겠구만. 저 회장님 많이 살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윤용재 형? 제가 아는 친한 형이 윤용재 형인데.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면 되니까 30 라인. 내 라인이 몇이다? 50? 한 2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그렇지. 라인 좋고요. 회전 좋고요. 거의 들어갔다 봐야죠, 이거는. 0.8 정도 친 나오는데 20점 놓고 치면 양아치인가요? 그냥 전 국민 상대로 그냥 다 왕따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국민 당구인을 상대로 내가 다 왕따를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그분을 왕따 시키는 게 아니고 0.8 치시는 분이 전국에 있는 당구인을 상대로 다 왕따를 시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K야. 한번 좋다. 한번 가자. 집문서. 집이 없다. 집이 있어야 집문서가 있잖아. 좋구요. 나이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보실 분들 추천이 너무 안 눌러주시네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늘 미션 40개 남았네요, 여러분. 40개만 더 눌러주시면 오늘도 미션 성공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자, 오마오씨 1쿠션, 2쿠션, 회전 많이 살려서 3쿠션, 저 사이름 안 빠지면 되겠죠? 4쿠션으로도 맞을 수도 있고. 자, 회전이 4쿠션으로 가는 각도인데. 아, 좋습니다. 혹시나 지금 길게 빠질 뻔했어요. 자, 얇게입니다. 얇게, 얇게, 얇게 돌아가야 돼요. 아유, LA 당구가 짜대요. LA가 아, 예, 가면은 계속 씁니다. 절대 저를 공개를 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룰은 야, 룰은 저희 방송국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프리카 방송국 들어가면은 룰이 적혀져 있어요. 아, 나이스. 잘 쳤다. 자, 가락구로 쳤어. 잘 쳤네. 해외로 당구 치는 거 야방 한번 가고 싶네요. 아, 어저께 그 경남 타짜님이 치셨던 공이죠. 이거 밀어서. 그죠? 두께형 상대로. 어저께 덜덜이가 이그 공을 봤으면 따라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때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회전력이 좀 빠졌는데. 따라했다. 야, 어저께. 야. 덜덜아. 너 어저께 경남 타짜님 따라한 거지? 원래 아는 공이야. 원래 따라하는 거래. 원래 아니 원래 아는 공이래. 원래 아는 공이래. 오늘이요? 이제 마큐 돌고 있으니까 뭐한 3시 반 정도? 뭐 3시? 뭐이 정도 끝나겠죠?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좀 차분해. 두께시답지가 않아. 야, 24점에 30점 사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해커님이랑 비슷한 수준 같다고요? 민준식님? 와, 진짜로요? 미국 LA에서 24점에서 30점 치는데 저랑 수준이 비슷하다고? 완전 그 동네 자체가 그냥 인정머리라고 짓불도 없는 당구장이구만. 그러면 안 되죠. 24점에 30점인데 저랑 비슷하대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동네가. 아. 자, 4교시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 잡들아. 방송하지 뭐하니? 잡들이 어, 그래. 그래, 좀 이따 통화하자. 자, 성적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1등, 두둥두둥두둥, 대지윤입니다. 야, 대지윤이가 1등을 했어? 대지윤이가? 야, 지금 전주에서 완전 지금 호구라고 소문 다 났는데 여기 와서 1등을 하네? 마시가네? 2등, 덜덜입니다. 덜덜이. 135R. 덜덜이 135R. 그리고 3등, 푸우님 121R. 그리고 4등, 두께씨 160. 116R 그리고 5등이 코미어 97R 6등이 아돌님 84R 7등이 식구님 61R 야 식구님이 잘 치다가 무너졌네 독불장군님이 꼴등입니다 42R 자 이러면은 이런 순위가 아니고 칩 갖고 있는 순위예요 칩 갖고 있는 순위